중요한 시간 봤어요. 그래서 전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잘했고,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편한 곳 왔나? 할 정도로 이 모든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에 훨씬 편했습니다. 네. 저는 쉬다 온 것 같은 느낌? 어? 아무래도 자리가 좀 뺏길 것 같아요, 자리를. 그 전국 최초로 여자 족장이 좀 탄생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아마존에스가 좀 생각이 나고. 박태리 씨 역시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너무 진짜 잘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강남 씨가 그 닭을 잡아오면 원래 그 닭은 한번 끓이고 털을 뽑거든요. 그래야지만 털이 잘 뽑혀요. 근데 솔비는 그냥 생닭을 뽑았어요. 그 정도로 정말 적응을 잘해가지고 오빠 털 이 정도면 돼요 라고 가져오는 거에 정말 선뜻선뜻 놀랄 정도로 정말 너무 잘했었습니다. 솔비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 원래부터 정글을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함께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. 가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. 독장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뭐 언니들, 오빠들한테도 많이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저도 정글 갔다 오니까 다들 그러실 거예요. 아마 이제 뭔가 다큐 같은 거 보면 되게 반갑고 약간 재밌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정글을 저는 다음에 또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하고 왔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민폐만 안 끼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